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모님이 뭐 이제 화면에서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사위 자랑이 대단하신데 어떻게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까?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비법이라기보다는요, 네. 2년 전에 장모님이 한국에 3개월 정도 오셨었어요. 네. 오셨었는데 그 당시에 이가 많이 안 좋으셔갖고 제가 그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사드린다는 게 죽 아니면 오리 삼계탕 이런 종류를 많이 사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시고 나서 생각하는 게 그때 그게 너무나 고마웠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화 통하시면은 삼계탕 생각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삼계탕. 네. 삼계탕 기억해 두세요. 예. 우리 유나는 아까 영상으로 할머니한테 인도네시아로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인도네시아 말로요. 냄새난다? 한번 해봐요, 인도네시아 말로. 뭐라고요? 마오징어기요. 마오징어. 네, 냄새난다. 자, 마지막으로 다트씨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 해요. 네. 예. I owe you the sun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 is all is loving. The time can take away, and I owe you more than life now, more than ever. I know that it's the sweetest debt I'll ever have to pay. Wow. 아빠, 나한테 잘해주신 거 조금씩이라도 갚아줄게요. 사랑해요. 네, 정말 달콤한 두 분의 사랑이 오래오래 가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행복하세요. 자, 행복을 찾아가는 습관에 대해서 아세요? 행복을 찾아가는 습관이 네. 뭐예요? 그러니까 피부 접촉. 스킨십이라고 해요. 스킨십. 예, 그러니까 예. 스킨십을 많이 하는 부부가 8년 정도 더 젊고 건강하게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전 집사람이 옆에 오면 아, 왜 이래? 그러면 안 되겠군요. 그럼요. 아, 행복을 찾아가는 습관. 저도 앞으로 계속 좀 실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문화 시대 가족과 이웃의 가치를 생각하는 러비나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